자, 반갑습니다. 안배희씨입니다. 자, 이제부터는 건축, 시공, 기술사입니다. 자, 잘 보시나요? 자, 건축, 시공, 기술사. 자, 기술사입니다. 기술사. 자,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? 고급. 자, 관련 기술 분야의 문제점을, 자, 이게 정답이에요. 문제점을 도출하고, 자, 문제점을 도출하고, 그 다음에 정확한 방향 제시 또는 그 집행을 수행도 하고요. 관련 기술에 대해서 대해 한 기획 입안 수행은 기술 전문가 자격 시험입니다. 자, 시험 방법입니다. 방법은 먼저 총 1교시 9시부터 4교시까지입니다. 자, 100분씩 총 4개를 뽑니다. 400분이죠. 이걸 어떻게 하냐? 첫 번째, 용어 정리입니다. 용어 정리. A4 한장 기준입니다. 한 문제당. 총 13개 중에 10개를 적습니다. 10점 곱하기 10은 100점이죠. 자,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논술형입니다. A4 두 장에서 세 장. 총한 문제당입니다. 총 6문제 중에 4문제를 적습니다. 4 곱하기 25점, 100점. 이게 3교시, 4교시도 같습니다. 그럼 총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자,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 시험의 가장 큰 거는 첫째, 기출문제 100%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최신 공법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건축, 시공, 기술사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기출문제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.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.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건축, 공법 관련된 뉴스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해체죠. 이런 것들. 그리고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특징인 거면 첫째, 잘 쓰는 겁니다. 쓰는 거. 그 다음에 문장 표현력입니다. 세 번째, 인격 인품이 묻어납니다. 글씨체.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.
그리고 핵심 단어를 체크하세요. 이해하시겠나요? 그리고 서브 노트를 만드세요.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서브 노트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. 자,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답안지 작성 요령입니다. 먼저 첫 번째, 수험자 아닙니다. 채점 위원 입장입니다. 그리고 충실하게 내용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정서적 필요 없습니다. 뭐가 좋다더라? 아니요. 정량적.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세요. 그리고 논문은 서론, 본론, 결론. 체계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합니다. 100분 10문제. 자, 100분의 10문제면 A4 10장. 100분의 4문제는 논술형입니다. A4 8장에서 12장. 400분 동안 총 40장 이상을 적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 처박할 겁니다. 시공 기술사, 구조 기술사, 100%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개인 노력입니다. 자, 시공기술사 문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. 2022년 5월 23일 월요일. 더 베스트 오어 나띵.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강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